안녕하세요. 제2의 투자 다이어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무료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셔서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번 영상 만드는데 참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도 그거 이제 참작해서 잘 내용 한번 읽어보고 저의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참 변동성이 엄청 큰 주식 시장이었는데 제가 한 주간 공부했던 리포트를 읽어주는 그런 내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저희 유튜브 채널 제목도 주식 리포트를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주식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 주리익남.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만요. 첫 번째는, 한솔 케미칼.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한솔 케미칼은 지금 영업 이익이 계속 잘 나오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이 화학 관련해서 업적과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벌써 상승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5월 중반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때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이때 한번 97,900원이었네. 와, 진짜 싸다. 97,000원대, 10만원대에 이때 매집을 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났다면 18만원까지도 갔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기저기 방송이나 유튜브나 통해서 이 종목이 좋다고 나오는 바람에 그런지는 몰라도 살짝 추세가 꺾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기관은 많은 물량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아마 실현하는 것 같고요. 개인은 요 근래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지 매수하는 추세이고 외국인도 막판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종목은 하반기에도 좋고 내년에는 더 좋다는 리포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관망을 어느 정도 하면서 왜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조금씩 매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종목은 제가 점수를 준다면 5점 만점에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이고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KH 바텍을 한번 볼게요. KH 바텍. 자, KH 바텍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벌써 5월 달부터 꾸준히 우상향했던 그래프였고요. 8월 초 들어오면서 실적이 2분기에 예상보다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거의 뭐, 26,000원대에서 18,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만 300원에 종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요. 지금 기관도 어느 정도 버리다가 다시 수익을 실현한 동시에 개인은 이때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지켜봐야겠지만 이 KH 바텍도 저는 4점을 주고 싶고요. 분기 실적은 아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리포트 목표가는 28,000원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KMW 잘 아시는 종목이겠죠? 주식 투자 뭐 KEMW. 자, 이 종목 여기 56,000원이 최저가였네요. 5월 달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결국은 82,000원까지 갔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거의 이제 단타로 조금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참 KMW가 이번 주 말고도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계속 리포트가 나오기를 목표가가 최저 10에서 12만 원 사이고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염두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전략이 또 있어야 될것 같지만 당분간은 좀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당분간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봤던 종목들 중에 이오 테크닉스라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 나오네요. 이오 테크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9,600원이 최저가였고요. 4월 27일. 참 그래프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차트를 중요시하진 않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종목이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레이저로 뭐 커팅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3분기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맞아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 금액이 이제 10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에 좀 단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매수를 했다면 67,6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보통은 이제 매도하거나 수익을 차이 그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편인데, 이걸 참고 이렇게 간다면 그래프가 참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서 다시 또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리포트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영업 실적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그리고 매출액이나 또 부채는 얼마인지 유보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한번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조정 장세이고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3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트 진로. 잘 아시는 하이트 진로. 와,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어. 꾸준하게 우상향했고, 그 다음에 7월은 거의 횡보를 했던 것 같은데, 8월에 많이 빠졌습니다. 37,300원. 근데 하이트도
리포트 내용으로는 이제 확실한 방향성 그리고 적정 주가는 5.5만 원으로 5.5만 원이면 5만 5천 원이겠죠? 5만 5천 원으로 10%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충격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이트 진로도 저는 일단은 바라보는 걸로는 탑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우울한 뉴스도 많고, 이 하이트 진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맥주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나이스 지주회사죠. 나이스 지주회사. 와우, 엄청나네. 이런 게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외국인이 무려 6월부터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하향할 때 기관은 엄청 지금 내뱉고 있는데, 괜찮은데, 나이스. 제가 봤을 때는 나이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이스는 지주회사고요. 자회사가 9개가 있는 그 회사인데, 그 중에 나이스 정보통신도 있다고 나와 있고요. 지분 가치 대비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인만 꾸준히 매집하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외인이 꾸준히 매집하다가, 장 막판 금요일날, 종가 19,450원, 고가가 19,600원이네요. 이때 외인이 좀 매도했습니다. 개인도 좀 매도했고, 기관만 다시 매수한 것 같네요. 일단 저평가라고 하니까 이 회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주회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움직이지는 잘 않잖아요. 그래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종목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진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 했죠. 1, 2분기가 아마 굉장히 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 우상향 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고요. 섹터는 디스플레이고 관심을 갖게 볼수 있는데, 리포트에서 낭중지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낭중지추, 떨어지는 것 중에 칼날이 들어있다, 그런 내용이, 그런 사자성어인데, 한번 관심 있게 볼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4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낭중지추 그 뜻이네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띄게 됨을 이르게 하는 말. 결국은 뛰어난 이 종목은 언젠가는 눈에 띄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추이를 보면 기관은 굉장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포지션 잡았고, 외국인은 조금씩 줍줍하고 있는 상태고, 개인이 좀 크게 들어갔네요. 저도 이 종목을 꾸준하게 바라볼 예정이고요. 3, 4분기, 특히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좋다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목표가는 47,000원, 저의 점수는 5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웍스. 이 종목은 참 제가 괜찮은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리포트를 보고 잘 매수를 해서 35,000원대에 매수해서 4,500원인가 7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5만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이때 아마, 3만, 요때에 매집했던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매도했고, 요 정도에서, 요것도 더안 되네요. 이 정도, 4,800원 요 정도에서 매도했는데, 큰 수익은 실현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개인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해서 털고 나갔고요.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특히 외인은 이제 많이들 들어오긴 시작하는데 목표가가 56,000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계속 나오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집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점을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SK 텔레콤. SK 텔레콤 다들 아시죠? 5G 관련되고 4분기에 정말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목표가는 33만 원이 평균 가격이고요. 현재가는 23만 5,500원. 아무래도 그 소액이시라면은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외인들 꾸준하게 매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어느 정도 매집했다가 조금 차익 실현하긴 했는데, 괜찮아 보이거든요. 언제라도 들어가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예상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운영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즐겁게 주식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너무 돈을 얻으려고, 물론 그런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식을 하실 때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에 잃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그 스트레스에서 떨쳐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금 잘 유지하시고 정말 이때다 할때잘 들어가셔서 수익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리포트 반영해서 좋은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내용은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과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